안녕하세요. 장건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짜잔. 사이즈가 크죠. 물론 뭐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사이즈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프린터입니다. 본의 아니게 최근 들어 프린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프린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진심이긴 합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뽑는 걸 좋아했어요. 우연찮게 저희 제 첫 번째 컴퓨터를 구매할 때 저희 아버지가 프린터도 같이 사주셔서 그때부터 프린터에 이렇게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를 써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샀던 프린터도 앱손이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앱손이 여기 올라와 있네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린터는요, 조금 제가 기존에 설명해 그 소개시켜 드렸던 프린터랑은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사진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진 관련돼 있는 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복학기입니다. 제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근조 실험실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합기였습니다. 보이시죠? P904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급할 때는 쟤를 이용해서 문서를 뽑기도 했습니다. 야, 904로 문서를 뽑다니 말이 되나요? 저 비싼 프린터로 비싼 잉크를 써가면서 어쨌거나 그래도 상당히 유용했어요. 가끔 뽑을 때도 잉크 노즐 이런 거 별로 잘 안 막히고 그래서 잘 쓰긴 했는데 그래도 복합기가 하나 있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레이저 복합기를 생각하고 막 뒤져봤어요. 그런데 레이저 복합기가 생각보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는 또 사용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상태를 계속 좋게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유지 보수까지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예전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한다면 잉크젯 복합기는 또 나름 한계가 좀 있어요. 노즐도 좀 막히고 그 다음에 뭐 잉크도 좀 잉크 소비량도 많아서 노즐 뜯어 보면은 잉크 다 써버려 가지고 정작 뽑고 싶을 때 못 뽑고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좀 알아보다 보니까 요즘은 좀 달라졌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된 거는 에코탱크 시리즈 L6490입니다. 제가 필요했던 거는 첫째는 복합기로 해서 복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팩스가 없기 때문에 팩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있는 A4까지만 나오면 되니까 A4용 문서용 프린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엔 또 다시 앱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놈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몇 번 리뷰를 하면서 저 에코탱크에 대한 정말 놀라운 마법을 좀 봐서 요게 참 효과적이고 편리하면서 손에도 잉크를 안 묻히고 잘 주입할 수 있고 잉크값도 싸고 그래서 장당 유지 비용이 제조회사가 나타내는 수치긴 하지만 거의 5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레이저 복합기에 비해서. 그리고 토너도 생각보다 토너 가루 막 손에 묻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요. 물론 레이저로 깔끔히 뽑으면 전 좋긴 하는데 그 정도의 사용량은 되지 않아서 레이저 복합기를 놓기에는 가격도 부담스럽고 유지비도 부담스럽고 고민하다가 잉크젯 복합기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요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뜯어보기 전에 스펙 보기를 한번 해보죠. 앱손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사양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심플해. 물론 전체 사양 보기라면 좀 더 더 나옵니다. 그래도 심플해요. 역시 프린터가 카메라보다는 훨씬 심플한 것 같네요. 자, 이걸 한번 보면요 인쇄 사양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자동 양면 인쇄. 어? 양면 인쇄가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이건 모르고 샀는데 양면 인쇄가 된대요. 와, 이거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나중에. 그 다음에 노즐 구성. 노즐 구성은 잉크젯이기 때문에 노즐의 개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노즐 개수가 많으면 해상도가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즐 개수가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즐이 많은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는데 얘는 좀 특이한 구성이네요. 검정이 400 노즐인데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노즐은 각각 128 노즐씩 되어 있답니다. 물론 색깔 노즐이 좀 적은 게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블랙앤화이트 흑백 문서 출력할 때 속도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400 노즐로 세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최대 해상도는 4800에 1200 dpi
훌륭하죠. 이 정도면은 뭐 레이저랑 거의 준하는 정도의 해상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소 잉크 방울의 크기, 이런 것도 나오네요. 피조 리터 같은데 아주 작은 피조가 공이 8개 분의 1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인쇄 속도, 인쇄 속도는 흑백의 텍스트는 ISO 기준으로 17 I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IPM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 퍼 미닛입니다. 그래서 분당 몇 장의 이미지를 뽑느냐, 흑백으로 된 이미지의 정보를 뽑을 때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미지로 해서 뽑을 때는 대략 1분의 17장, 그 다음에 컬러는 1분의 9.5장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메모 기능으로 해서 뽑으면 드리프트에서 23장, 37장, 이거 엄청난데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 메모는 무슨 모드일까요? 간단한 모드인가? 어쨌거나 빠르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지 용량, 밑에 250매, 후면에 1매, 그 다음에 인쇄 기술은 뭐 잉크젯 기술이니까 요건 특히나 피조 일렉트릭은 앱손의 특허 기술이죠. 그래서 고 피조 방식의 형태고요. 복사기의 속도는 분당 12장의 이미지, 칼라인 경우에는 분당 6장 정도가 되네요. 요건 아마 스캔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냥 출력할 때보다는. 스캔 사양은 1200dpi, 오 훌륭하네요. 1200dpi. 그 다음에 뭐 밑에 사양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린터를 어떻게 연결해서 쓸 거냐라는 건데, 요즘은 와이파이 지원이 됩니다. 와이파이 지원이 되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USB가 생각보다 긴 케이블을 쓰면 데이터 손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3m 이상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5m까지는 USB에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케이블이 성능이 안 좋으면 5m 쓰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1m, 2m짜리 케이블이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3m 케이블은 좀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나 프린터랑 PC랑 놓다 보면 프린터 놓을 때가 참 애매하거든요. 선이 이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무선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지원되는 거 꼭 체크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 인쇄도 지원이 되고요. 이메일로 출력되는 것도 되고 에어프린터도 되고 앱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가능하답니다. 소비 전력이 오히려 잉크젯이 레이저 프린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친화적인 프린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예전처럼 노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뭐 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는 상황에서는 잉크젯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건 상당히 좋은 방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프린터기 때문에 스펙을 그렇게 뭐 자세히 볼 건 없는데 요 정도만 보시면 아마 불편하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뜯어봐야죠. 뜯어보려고 하는 건데. 오우. 자, 뜯어보죠. 오. 책상 밑으로 좀 내릴게요. 오, 이쁘네요. 아, 역시 잘 골랐어. 이걸 먼저 뜯어보죠. 요 안에는요 잉크가 있습니다. 검정 잉크. 칼라 잉크는 좀 작네요, 용량이. 전원 케이블, 팩스, USB 케이블. 짜잔. 프린터를 사면 파란색 테이블 다 띄워줘야 돼요. 많아요. 움직이면 덜컥덜컥 되면서 깨질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곳곳에 붙여놨어요. 하나 놓치면 헤드를 고정한 테이프 있네요.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붙어있는 상태로 돌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뚜껑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있어요, 이 안에. 파란 테이프, 파란 테이프. 오, 종이 걸리면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뭐 잉크젯이라고 하기엔 거의 레이저젯 같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 여기 낱장 공급하는 거, 한 장씩 공급할 때 쓰는 거, 편지봉투 출력하거나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유지보스 탱크 넣는 것 같고요. 구조가 딱 보니까 양면 인쇄가 되겠네요, 진짜. 전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켜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매뉴얼을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매뉴얼이 있어요. 일본에서답게 CD가 있습니다. 요즘 CD를 누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간단 매뉴얼이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킵니다. 켜졌네요. 처음에 언어 세팅이 돼 있어요. 터치인가요? 아, 터치네요. 한국 일광 절약 시간제 없죠, 우리나라는. 날짜는 요거. 그리고 오늘은 22년. 요, 아, 요 화면이 조금 작아서. 그러나 터치는 잘 먹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제.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은 처리 중 이란 메시지가 나오고요. 일단 잉크를 안 넣었는데 뭔가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 액정 화면이 시야각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정면에서 보면 또렷이 보입니다.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설치 안내 시트 또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초기화를 완료하세요. 안내 시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음표 표시를 5초 동안 누르랍니다. 눌러볼게요. 오,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초기화를 시작하십시오. 탱크에 잉크가 채워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잉크를 넣으란 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잉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잉크를 넣는 게 이 프린터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블랙 잉크예요. 블랙 잉크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고요. 요거를 깝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흔들어주는 게 좋겠죠? 잉크를 안 흔들어도 되나 본데? 오, 소리 들으셨어요? 바람 빠지는 소리? 그 다음에 얘를 끼면 되는데요. 요 위아래 턱이 색깔별로 달라요. 그래서 다른 잉크에는 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뒤집어도 잉크가 나오질 않아요. 요 상태로 해서 손에 묻지 않은 상태로 요렇게 꽂아서 놔두면 잉크가 떨어져요. 요 밑에 앞쪽에 보면은 요 잉크 게이지가 있어요. 이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잉크가 넘치면 안 되니까 맥시멈보다 높지 않게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상단 표시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중지된대요. 끝까지 가면 그럼 그때 빼시면 됩니다. 근데 뺐다가 다시 끼진 말라고 돼 있어요. 잉크가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끝까지 다 넣을 거예요. 오, 진짜 멈추네요. 멈췄어요 지금 소리가. 자, 이제 빼보죠. 잉크가 조금 남았어요. 아, 좀 넉넉하게 주지. 첫 번째 잉크 넣었고요. 사이안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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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이 들어가는 거야. 127ml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가네요. 127이니 한 120 정도 들어가나 봐요. 이것도 끝났고요. 마젠타. 편하네요. 이게 다 들어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멈추니까 흘러 넘칠 이유도 없고 손에도 안 먹고 잘못 꽂을 일도 없고 진작 개발하지. 칼라잉크는 70mm짜리입니다. 보통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게 한 뭐 5에서 12mm 정도 들어가는데 또록또록또록또록또록또록 이렇게 되면 굳이 싼 저가형 벌크잉크를 살 필요가 없죠. 괜히 프린터 망가지면 그게 더 비싸잖아요. 경품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잉크가 채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 완료. 그러면 초기화될 때까지 파이프 안에 잉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 11분 정도 소요된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다시 리부팅이 됐습니다. 사진을 한 장 뽑아보죠. 어플리케이션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용지 설정을 잘못해서 에러가 났어요. 용지를 바꿔볼게요. A4.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용지랑 이런 세팅을 해줘야 여기서 딱 맞춰서 나오네요. 오우 빠른데?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훌륭하게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A4G에 뽑았는데 오우 좋은데요 이거? 사진을 잘못 골랐어. 사진이 너무 색깔이 이상해. 사진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색깔이 조금 이렇게 변형된 필터건 이미지가 아니라 그걸로 뽑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러니까 좀 비슷해지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뽑을 수 있어요. 바로 아 이거 지금 쓸 게 많겠는데요. 와이파이만 연결되면은 핸드폰으로도 바로 뽑을 수 있고 좋은데요. 그 오픈박스 영상인데 너무 자세하게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복합기 L6490 팩스까지 돼 있는 에코탱크가 장착돼 있는 놈입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요 빠르고요. 그리고 잉크 예술이에요. 이거는 이 에코탱크는 정말 상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복합기를 구매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쓸 거고요. 몇 개 써보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있으면 추가로 한 번 더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